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축구. 예, 서울이랜드입니다. 와, 2연승 무실점 다량 득점 지금 서울이랜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전남입니다. 뭐 단단한 구조, 이제 단단하게 승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1승 1무로 나쁘지 않죠. 예, 작년에 이 두 팀은 준플레이오프 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맞대결을 펼쳤는데 비기면서 어부지리로 그 티켓을 대전에게 내줬죠. 그거를 기억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양팀 천재 감독들의 대결이기도 하죠. 네, 양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이랜드는 작년에 후반기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득점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수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정말 수비가 단단했어요. 무승부도 정말 많았고, 그렇지만 올 시즌에는 득점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두 팀은 좋아요. 작년에 정말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났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둔 팀은 준플레이오프가 확정이었는데 비기면서, 아, 대전 하나 시티즌은 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부지리로 준플 당했죠. 그걸 기억할 겁니다. 네, 서울 아드시입니다. 서울은 경남에서 김현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후반 막판에 지금 한익원 선수도 영입하고, 예, 적재적소에 이제 보강을 하면서 정말 올 시즌은 고대하던 성격을 이룰지, 김현우 선수도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서울이랜드로 왔습니다.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레안드로 15개, 김민규 6개, 김진환 선수 3개, 전남은 이종호 선수, 김현욱 선수, 황기욱 선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남은 서울이랜드에 비해서 득점 주포가 조금 빠져나간 상태지만 그래도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득점 면에서는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은 양팀 통틀어서 황기욱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 출전을, 예, 나왔습니다. 전남에서 2518분을 뛰었고요. 서울이랜드는 이상민 선수,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안드로 선수가 있고 있죠. 박준혁 선수가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다솔 선수에게, 예, 내줬죠. 선수단 주요 지표를 보시면 레안드로 10골, 이종호 5골, 레안드로 5도움, 올렉 1도움, 라운드 베스트는 최우진 선수 2회, 레안드로 9회, 많이 뛴 선수는 황기욱 선수와 이상민 선수, 몸값은 장성재 선수보다 레안드로 선수가 앞섭니다. 절치부심 한익원의 도전. 예, 한익원 선수 수원에서 뛰다가 기회를 많이 못 잡고 이제 유럽 진출을 타진하다가 던독으로 떠나나 했더니 아쉽게도 결렬되고 이제 서울이랜드로 왔습니다. 유럽식 축구를 표방하는데 서울이랜드가 그 모습을, 예, 하고 있다고 해서, 예, 한익원 선수가 직접 말했죠. 유럽식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는 정말 부진했어요. 예, 전임엔 전남에서 부활할까, 서명원 선수, 대전 시티즌과 한국 축구에 진짜 유망주로 각광받던 선수인데, 아, 진짜 너무 그 이후의 행보는 너무 아쉬웠고, 작년 부천에서도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이제 또 팀으로 옮겨서 전남으로 왔는데 전경준 감독이 서명원 선수를 살릴 수 있을지, 본인도 살아날 수 있을지, 어쨌든 꾸준히 경기는 나오고 있어요. 교체지만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 경험과 패기의 중원이 맞습니다. 김선민 선수 대구FC 중원을 이끌다가 이제 서울이랜드로 이적을 했는데 트레이드 형태라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와전돼서 어쨌든 지금 나와서 2연승 이끌고 있고요. 장성재 선수는 수원FC에서, 예, 진짜 언성이호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재적소에 활약하면서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지만 올 시즌은 많은 선수가 와서 팀을 옮겼죠. 김민균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김민균 선수는 5개 구단 상대로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종호 선수는 4개 구단 상대로 5골을 넣었네요. 예, 주장은 이긴다. 예, 양팀 주장 선수가 맞붙는데 공격 선수 에이스기도 합니다. 김민균 선수 공격 진짜 전 포지션을 다 뛸 수 있고
작년 전남전 3경기를 뛰었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는 못 올렸어요. 5골 1도움 라운드 베스트 2회. 이종호 선수 작년에 개인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5골밖에 못 넣었어요. 원래 더 폭발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서울이랜드전의 한 경기에서 무득점 그친 거 승점을 따왔어야 됩니다. 2020 시즌 3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지략과와 천재 감독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 정정용 감독이 한번 이기면서 웃었습니다. 양팀 다 변화무쌍한 포지션을 매경기 들고 나왔는데요. 박준혁 선수, 오재현 선수, 레안드로 선수 순으로 맨오브더 매치를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백과 4백의 대결입니다. 서울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신바람 2연승을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백업진들도 속속들이 이제 영입을 하면서 올 시즌 정말 승격을 할 거라는 베네가스 선수가 살아난 점이 정말로 고무적이고 바비오 선수가 이제 터져주면 더 무섭겠죠. 전남 같은 경우는 무너지진 않지만 어쨌든 단단한 수비의 기틀로 어쨌든 승점을 따낸 점 6패로 지금 3위에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2승 3무 1패로 서울이랜드가 1전 앞섭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기도 하고요. 과연 천재와 지략과의 대결, 지략과는 정정용, 천재는 전경준 감독, 누가 이길까요? 감사합니다.